시원해. 이야. 너무 시원해요. 벌레들이 이 안에 더 모였어. 중간평가 해보겠습니다. 자, 아빠. 자, 엄마. 에게. 아빠. 우와, 많네. 아, 근데 아빠가 많다. 다시 엔지, 엔지. 대박인데. 어, 근데 또 내려갈 것 같아.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위험해. 이렇게 낚시도 많이 한다 그치? 자, 다리를 건너서 쭉 있는 데를 가볼게요. 아, 다슬기도 많다고? 그래, 다슬기가 많다고. 그럼 우리 다슬기 잡아가지고 삶아 먹을까? 여기는 어디지? 여기는 일반 개인 사유지겠지? 어, 북촌교 다리를 넘어갔네. 이쪽이, 이쪽이 지금 저희들이 캠핑하는 곳이고요. 요 북촌교를 지나가지고 요리로 여기 가면 개수대랑 화장실 따로 있대요. 그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물을 받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 우리 텐트가 있는데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물을 받을 수 있는 개수대가 있어요. 아, 그건 좀 불편해요. 공중 화장실이 500m 있는데 굳이 뭐 500m 걸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쪽에도 화장실이 있거든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쪽에는 차량이 통제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 강 건너서는 지금은 차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편의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초탕 집도 있고 짬뽕 집도 있고 좀 있어요. 여기도 엄청 느르다. 어, 그치. 이야, 우와, 많이 잡으셨네요. 네, 우와, 잡았어요. 근데 얘가 이름이 뭐예요? 피라미죠? 아, 여기 있는 거 이름은 다 피라미구나. 네. 와, 시원하다. 자, 잘 가고, 잘 가고 있습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와, 이끼가 있어서 좀 미끄러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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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슬기가 진짜 많아요. 우와. 우와. 진짜 많다. 이야, 다 왔어요, 이제. 우와. 시원해. 이야. 너무 시원해요. 여기 화장실 있어요. 여기 재활용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요. 와, 와, 와. 맛있게 다 됐습니다. 냄비처럼 먹죠? 냄비처럼 먹을까? 그러네. 요거 아침 일찍 온다고 배고팠으니까 텐트 친다고 맨날 고생이 많습니다. 먹읍시다. 짠으로 한번 합시다. 짠. 맨날 노란물 맥주 아닌 음료수. 거기 먹어봐. 맛있나? 맛있나?
제육볶음. 어, 삼 있다. 삼 싸먹을래? 응. 응? 삼 있다. 응. 삼 줄게. 개구리 삼 싸먹어야 맛있지. 마늘 넣고 삼. 응. 삼 싸먹어 맛있지. 제육볶음. 마늘. 공기가 얼마 없는데. 맛있네. 우리 충분하네. 그제 우리 인데는. 양파 넣고, 제육 하나 넣고, 마늘 넣고. 먹고 없으면 그냥 먹지 뭐. 그래. 뭐든지 맛있게 먹어야 된다. 맞지? 맛있대. 물 때 맛있대. 어, 물 때 맛있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알아서, 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듯이. 긴장 맞춤이다. 맛있겠지? 언제 넣을까? 삼금배 짠. 나와가 뭐 사오고 뭐 이런 거 귀찮기는 해도 그래도 나와가 뭐 맛은 있다 확실히. 네. 이런 맛은 없는 거지. 이유가 있다니까. 또 이런 데서 나와서 뭐. 다 맛있지. 그렇지. 근데 지고 준비하고 이런 건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지금 술도 맛있고. 이런 데서 술 먹으면 제일 맛있겠지. 어찌 보면 이 텐트가 더 출렁기입니다. 저번에 산난 텐트보다 이게 조금 편하긴 하네. 어차피 우리가 타프를 치니까. 그죠? 저거 칠 때가 있고, 그 칠 때가 있고. 어, 근데 맞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좀, 추구진다 하면 이제 저걸 쳐야 안에 좀 따뜻하지. 이제 안에서 먹을 때. 지금 여름에는 저기 필요 없겠고. 그래, 그래. 여름에는 여기 딱 좋고. 가을에는 저기 좋고. 근데 그거는 안에 들어가면 이제 다 치고 먹으면 따뜻하니까. 안 추워. 저거는 가을이 좋고. 요거는 여름이 좋고. 정단점이 있네. 그래서, TV 많이 다니는 사람은 텐트를 여러 종류를 요거 썼다가 저거 썼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요거 놀러 갈 때는 요거, 저거 갈 때는 목적지 따라서 딱 가서 막히더라고. 그래서. 그래, 맞네. 아, 좋아. 맛있다. 응, 그래, 그래. 너무 맛있어. 이래가지고. 이거 나놓고. 그래, 동다 놓고 이거 먹는다. 예, 예, 예. 그렇지. 편의점에서 팥빙수 커피 샀습니다. 팥빙수 두 개. 첫 눈에. 잡아봐. 여기 산책로도 있어요. 저 앞쪽에는 데크로 된 산책로도 있고 여기는 이제 숲속길로 해서 산책할 수 있는 산책길이 있는데 요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게 벌레 퇴치하는 거래요. 요거 달고 우리 지금 숲속길을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가봅시다. 목이 물리나 안 물리나 한번 보자. 뭐 여기 들어서는 순간 시원하다. 그렇지. 나 아까 들어서는 순간 바로 목이 물렸어. 그래. 너 목이 안 오잖아. 아, 모르지. 이제 뭐, 열방짝도 안 걸었는데. 아까는 뭐. 바로 붙어 붙더라. 그치, 그치, 그치. 아, 요리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나 봐. 와, 산, 진짜 시원하다. 두렵게 들어가면서. 와, 좋다. 와, 진짜 시원하다. 오, 여기 산 물이 흐르는 데도 있어. 야, 여기 러시아도 있다. 야, 진짜 여기 좋다, 여기. 아까 저 산 누워 앉으시더라고. 와, 진짜. 와, 좋네. 안 와봤으면 큰일 날 뻔 했네. 와, 진짜 시원하다. 여기 어디까지 돼 있을까? 이러 다시 돌아오는 거 보면 그제. 오, 여기 중간중간 벤치도 있고. 있어? 어, 온다. 벌레들이 이 앞에 더 모였어.
아니 왜 그래? 그럼 얘를 퇴치하는 게 아니잖아. 얘를 불러 모으는 건가 봐. 에이. 와, 초파리 너무 많다. 이 초파리 봐, 초파리. 우. 너무 차갑지? 너무 차갑지? 우와, 차가워. 우와. 시원해. 진짜. 오, 여기 앞에는 텐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혼자 온 것 같네? 길을 좀 봐라. 아, 군인이죠. 자, 이제 벌써 던질까요? 예, 주세요. 자, 수금질이 또 수금 발랐네. 그거 다르는 거예요. 일부러 열심히 많이 했는 척 하면서 일부러 수건을 한 번씩 개발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러니까. 열에 재밌거든. 응? 열에 굽는 거 돼가지고 더 좋아. 고기 상상해 봅시다. 고기 뼈 있는 거, 있는 거. 먹읍시다. 짠, 오늘도 맛있게. 와, 우리 아까 커피 했는데 얼음이 아직도 있어. 와, 이거 진짜 좋아. 와, 진짜 좋다. 다 먹고 먹어야지. 빼놓으라. 여기 그냥 하나 찍어 먹어볼까? 마늘 넣고. 진짜 맛있게 구웠다. 저녁에 쌀쌀하다, 그지? 응. 응. 불멍합니다. 발말로기. 잘못하면 익는다. 조심하세요. 또 사나라에 또 불멍이 좋네. 저녁에는 불멍하기 좋다. 이렇게 사야 돼. 점심은 차돌 된장찌개. 어저께 이거 우리 버섯 구워 먹고 남은 거다. 진짜 조용하다 여기는, 그치? 응. 근데 일요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가는 것 같아. 그래야 내일 하지.
진짜. 아, 좋아. 좋아, 좋아. 술 먹으면 안 됐다. 이 술 안, 대장인데. 우리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제? 어, 아, 좋은데. 아우, 맛있는데. 시켰는데, 나 이거 시켜서 먹어야지. 그래. 그 산물 진짜 시원하네. 그제? 와. 그럼, 이게, 건네배 산물도 좋아. 이 동상류가 긴가 봐. 그거 봐. 우리는 그냥 가놓으니까. 초파리가 너무 많았다. 그래. 우리는 못 물어갖고, 그 산 딱 알고 준비해갖고. 국물이 안 짰고 삼삼하다. 잘 됐다. 자, 물을 담고. 자, 지금 바세기 잡으러 갑니다, 우리. 아, 근데 잘 보이네. 아, 오케이. 그래?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요, 한 마리 벌써 잡았습니다. 아니, 자, 돈, 엄마, 근데 이게 한 발, 한 발이. 자, 제가 또 잡으러 들어가 봅니다. 많아가지고요. 저기, 아니, 자갈 많은데 가야 돼. 돌멩이 많은데. 자갈이 많아, 엄마. 저 안으로. 여기가 엄청 많네. 나도 들어가 볼게. 요, 바위 다섯 개, 네 마리가 있습니다. 고기 바로, 고기 바로. 자, 먼저 손 들어갑니다. 여기 두 마리. 잡았어. 두 마리. 요게 또 한 마리. 우리 이게 잡아가지고 라면 끓여 먹자. 네 마리 잡았습니다. 짠. 완전 많아. 뭐 많아, 그래. 완전 많아. 어. 자, 두 마리. 지금 여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로 보세요. 아, 예. 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쌔 한 마리 다 좌석입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이거 그거 다슬기 잡는 망이 있는데. 자, 여기 아침 다 다슬기입니다. 다슬기입니다. 나갑니다, 손이.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우리가 넷. 움직여가지고 물이 들어온 것 같아. 깨끗한데. 자, 잡았습니다. 응. 저도 다슬기 잡아볼게요. 핸드폰 물에 빠뜨리면 안 되니까. 이, 우와, 벌써 이만큼 잡았어. 응. 오, 이야, 너무 많이 잡았다. 근데 봐보세요. 한 번에 이만큼. 우와, 진짜. 야, 많이 잡았네. 한 번에 이만큼. 오케이. 자, 우리. 자, 요 통 있는데 세 사람이 똑같은 거 있거든요. 자, 얼마나 많이 잡나 내기해 봅시다. 누가 누가 잘 누가 많이 잡나. 와, 대박이다, 엄마. 중간 평가 해보겠습니다. 자, 아빠. 자, 우와, 맞네, 아빠. 자, 엄마. 애기. 자, 딸내미. 우와, 많은데. 아, 그래도 아빠가 많다. 어, 와, 중간 점검입니다. 자, 갑니다. 이제 이거 한 군데서 다 한 거예요. 한 군데서. 한 군데서.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살아 있어요. 이거. 살아 있습니다. 최종, 자, 아빠 거. 아빠. 아빠 거. 엄마 거. 엄마. 오, 아까 좀 많이 잡았는데, 엄마는. 그래도. 다음에, 딸내미 거. 우와, 니가 제일 많이 잡았네.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아직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뭐야, 이거. 우와, 자, 이제 해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해감하겠습니다. 자, 감자를 써줍니다. 자, 한 개. 아, 이제 불에 들어갑니다. 다시 엔지, 엔지. 엔지 없어. 대사 큐. 엔지 없습니다. 엔지가 뭡니까? 엔지였습니다. 짠, 칼바사. 칼바사가 맛있다고 해서. 먼저 요거를 육즙 팡팡 먹으려면 한번 다작. 소세지 요리는 딸입니다. 네, 다작하게. 눈물이 자, 넣어서. 완전 탱글탱글, 완전 커졌어요. 진짜 맛있어. 이제 아, 맛있겠다. 이제 그만할게. 이야! 이야!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요. 고딩입니다. 네, 다음 차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발 선수 3명이나 있거든요. 한 발 더 남았습니다. 자, 와, 아, 3배달 왔습니다. 예, 아마는 마늘이 없습니다. 아, 아, 네,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네. 아이고. 자, 삼겹살 맛이 어떤가요? 아, 이거 넘겨봐야지요. 그거 다 익었어 지금. 됐습니다. 네, 자, 이건 한 마리 땡. 자, 가지고 오세요. 갑니다. 지금 칼바사 소세지? 응. 아이고, 엄마가 미인인갑다. 연기가 엄마한테만. 아, 그러지. 엄마가 미인이다 소리가 듣기 싫은갑다. 아빠가 일부러 바람을 불어가 저쪽으로 제기는 거 보니까. 진짜 탱글탱글이요. 오! 우와!
오늘 우리 접시가 안 가져와가지고 말국 같아. 그래 말국. 갑니다. 오늘 아빠가 다 만들어냈다. 맞아. 맛있다. 나 이제 자, 이제 금방 할까요? 그러면은 짠. 맛있습니다. 진짜 시원하다. 아, 아, 좋네. 아유. 자, 고등어도 먹어보세요. 아우, 나 소시지 너무 궁금하다. 소시지 궁금하다. 나 궁금해. 이게 맵쌉하다고 하더라고. 매콤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요거 먹을게. 요거 니 그냥 잘라 먹어. 니. 멍들었는데 어디서? 어디서 먹어? 오늘 다섯개 잡다가 받쳤나? 다섯개 제일 작게 잡아놓고. 고등어 맛있지? 고등어가 육즙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삼겹살처럼. 잘 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 와, 너무 맛있어 보인다. 달궜습니다. 이 젓가락으로 네. 이렇게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그치, 그치. 뜨겁다. 어휴, 뜨겁지? 다섯이 열어볼까? 우와 우와 그래도 봐라 이렇게 뿔이 많다. 다슬기 라면 그리고 요거는 다슬기 라면탕 그리고 여기서 다슬기 토하 다슬기 자 끓인 사람 먼저 맞습니다. 좀 비교가 되는겨. 자, 국물이 어떤가요? 아무도 안 먹어봤습니다. 아니, 아니죠. 다슬기탕. 다슬기라면탕. 국물이 살한 맛이 날걸? 그 다슬기의 그 맛이 날걸? 먹어는 봤나, 다슬기라면탕. 과일 드시러 오세요. 우와, 실하다. 오, 맛있겠다. 돌아 놓으세요. 오늘은 닭백스, 초복날은 닭백스. 당연하지. 또 삼계탕, 내에서 내려가. 이 잠자리 이름이 뭘까요? 구글에 한번 쳐볼까요? 멋집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